안녕하십니까 학교 선수. 네 안녕하세요.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그 품성, 네. 정신을 놓지 않고 끝까지 싸우려고 했던 모습은 저희 마음속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. 아 이제 지금 팬분들이 다 젖잘싸라고 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. 그냥 졌어요. 제가 패배자입니다. 일단 야차 선수가 생각한 것보다 되게 셌어요. 일단 뭐 펀치는 딱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이제 테이크다운 당하고 일어나는 게 굉장히 이제 연습을 많이 하신 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제대로 눌러놓지 못해서 이제 이게 패배의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. 굉장히 야차 선수가 강했습니다. 그래도 희망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1라운드 때는 유효타 그리고 오히려 그라운드 상대방이 방어를 잘하려고 했지만 그 저항을 이겨내고 유리하게 뚫고 왔거든요. 네 일단은 1라운드는 저도 제가 이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원래는 1라운드에는 테이크다운을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만 하고 이제 경기를 끝낼라 했는데 이제 생각보다 테이크다운을 많이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이제 그만큼 제가 체력을 많이 쓰게 돼버려가지고 2라운드에 체력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. 이제 팔과 다리가 굳기 시작해서 아 이제 굉장히 2라운드부터 힘들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야차 선수 체력이 안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굉장히 고전하고 지금 제가 얼굴 많이 맞았잖아요. 눈 수술한 곳이 다시 부러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안타깝지만 그만큼 야차 선수가 강했습니다. 아 물론 이거 안아골절 때문에 진 건 아니고 그냥 깔끔하게 졌습니다. 그래도 역시 제가 너무나 좋게 봤던 거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웠던 거 그리고 또 어찌 보면 발견이죠? 맥집이 정말 대단했습니다. 제가 그 맞고 기절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원래 맷집에 자신이 있긴 한데 맷집이 좋다는 게 또 어찌 보면은 좋은 칭찬이긴 하지만 또 많이 맞는다는 소리잖아요. 다음에는 또 많이 맞지 않고 깔끔하게 테이크다운 후 서미션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네 남은 인터뷰 또 나중에 또 뵙고 진행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'Cause I don't give a fuck what you say. Yeah I'ma do shit my way. So you can go kick rocks, I'ma stack bricks up, build what I want to make. Yo, I got a lot of shit to say, so I'ma do this every day. I'll be writing things until I'm fucking buried in my grave. 6 feet.